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9시 40분쯤 농촌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된 소주를 나눠 마신 주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하지만 아직 용의자를 지목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이건 또 뭐야? 여긴 또 화학 쪽이신가 본데?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가 오늘 그 만나 뵐 분입니까? 아닙니다. 아, 아니, 예. 네, 맞습니다. 와, 여긴 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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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저희가 만나 뵐. 예, 예, 이동규라고. 아,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야, 여기 또.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떠들 사람 유재석, 불참할 사람 양세호. 이 뭐예요? 아, 이 두건이 아침에 장난친다. 그죠? 아. 네, 유퀴즈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가깝게 인터뷰하는 거는 거의 처음 아닌가요? 여기 좀 이게 좀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요 시원하죠? 들어 어깨를 이렇게 하니까 시원하죠? 시원해요, 여기 좀. 나 저도 견갑골을 좀 계속 이렇게 마사지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자, 소개드립니다. 현미경 속 진실을 찾는 미세증거 전문가 이동계 연구관님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곳입니까? 아, 여기는 저희 범죄 수사 증거물 중에서 미세증거물이라고 흔히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증거물, 이제 그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비교해서 같은 건지 아니면은 어떤 건지 이제 성분을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현장에서 스웨터에 뭐 이렇게 저 털이 떨어져 있었다. 근데 범죄자의 집에서 스웨터가 있는데 이게 같은 증거물이냐?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 것도 가능하죠. 예, 예. 아.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딱 보니까 화학과 나오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전공이 화학입니다. 전공이 화학이시죠. 아, 아 답답. 뵀을 때 느낌이 왔나요? 아니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 이게 뭐 이런 분석하고 성분 분석하시려면은 예, 예, 맞죠, 맞죠, 맞죠. 예, 예. 예. 원소 기호도 막 써 있고 막 그러네요. 예. 원소 구조 분자 구조. 와, 저거 뭐라고 써 뭐? 아, 저거는 이제 전처리 과정이라고 좀 뼈시로인데 뼈시로가 처음에 오면은 이제 물로 씻고 뭐 그다음에 뭐 아세틱애시드로 뭐 물질을 제거하고 다시 물로 두 번 씻고 그다음에 5분 드라이하고 7일간 있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뭐 세상에 정말 뭐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놀라울 따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이제 현미경으로 이런 거 많이 관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예 예, 예. 아 이게 이런 게 현미경입니까? 예, 여기 요게 이제 큰 스테이지에. 오, 유명한 보면 어떻게 뭐까지 나오나요 이게? 요게 한 160배까지 확대가 되니까. 160배요? 예 예. 제 손도 찍으면 완전 이렇게 보이겠네요. 예, 오.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보실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어 그래요? 이게 아 여기 또 이제 나온다. 이게 아 여기 또 이제 나온다. 손입니다. 이거를 이제 초점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배율이 높을수록. 와, 저. 네. 와, 저. 네. 그러면은. 와, 피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네. 손톱을 한번 보실까요? 네. 당신. 야, 신기하네. 깨끗하게. 오, 와. 하고 그다음에 배율을 높이면. 와, 저게 다 보이네. 손톱 결이. 예. 네. 와. 그러니까 뭐 센터에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은 여기에 뭐 한 1mm보다 더 작은 섬유올이 뭐. 보여요. 와. 그러면은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걸 한올 한올 찾아내는군요. 와. 와. 네. 그러면은
보통 한 30분 정도 한 개 채취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머리카락만으로도 사람의 직업이나 이런 것도 나와요? 아, 이 최신 기법으로 있는 게 있긴 한데 네. 동위원소라는 것을 쓰면은 우리가 물이 H2O라고 돼 있는데 네. 그 안에 O라는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산소가 보통 무게 한 16이라고 말하거든요. 매스가 무게가. 예. 근데 무거운 것도 있어요. 18이라고. 그게 자연 속의 비율이 한 0.2% 정도 됩니다. H2O 하면은 산소가 16인게 하면 무게가 18이 되지 않습니까? 수소 하나, 수소 하나 그러니까 1, 1 예, 예. 더하기 16 하면 18인데 예. 산소가 18인 것은 무게가 1, 1, 18이니까 20이 되지 않습니까? 무게가. 그럼 두 개의 무게가 다른 물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에는. 예. 비로 떨어질 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까요? 가벼운 게 먼저 떨어질까요? 무거운 게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몸속에 있는 산소가 무거워요, 상대적으로. 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산소가 가벼운 산소로 구성돼 있고 그 차이가 있어요. 비율이. 그래서 그걸 갖고 이 사람이 이사를 했는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네, 추측을 하는 거죠. 동의 원소 분석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뭐 요걸로 해결했던 사건이 또 있다고 그래요? 예예 예, 예. 요 유명한 사건이긴 한데 청송 마을회가 농약 사건은 그게 아마 2016년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마을 해관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소주를 나눠 마셨는데 그중 한 분이 사망하시고 한 분이 중태에 빠지셨고 거기에서 이제 농약 성분이 나왔고 그 똑같은 농약 성분을 사용하는 농약병이 마을 주변에 11개 정도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송 농약 소주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용의자도 찾지 못한 가운데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이 사건 당시 진술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용의자로 추정되시는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신 농약, 그 위내용물 뭐 하고 처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마신 소주병에서 이제 농약 성분만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지 얼마 안 됐지만은 동위원소 분석법으로 해서 이 농약이 다 같은 농약이다. 그러니까 성분도 같지만은 제조도 같은 시기에 됐을 것 같은 농약으로 판정을 해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농약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메소밀이라는 농약을 쓰면은 화학 성분만 볼 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소의 비율이 다르고 16하고 18 네. 그 존재하는 비율이 다르잖아요. 네. 만약에 그것이 그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생산되는 지역이나 원료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요. 산소 비율이요? 예, 예. 현장에서 수거된 것에서 발견된 농약 성분의 산소 비율과 그다음에 용의자 집에 있던 농약인 산소 비율이 같고 나머지 회사들의 산소 비율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메소밀이라는 성분도 같으면서 그 산소 비율이 같으니까 아, 이 농약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꼭 메소밀을 산소로 측정한 건 아니고요. 탄소와 질소로 측정을 했는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